드디어 새해의 달이 차오릅니다. 타종 소리와 함께 시작된 청암사의 새해 첫날. 자비야 신물력으로 굽어 살펴주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육이 오주. 청암사의 모든 스님들이 모여 새해맞이 예불 중입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문이 열린 청암사 공양간. 바싹 마른 소울가지들을 모아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는데요. 모두 다 이거 건강하고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올해에도 밝았으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에 편안하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오늘은 새해 떡으로 짓고 있습니다. 산사에서도 설날 음식은 떡국입니다. 버섯과 당근 그리고 두부 고명을 올린 소박한 떡국이죠. 예, 부처님 자네요. 매일을 한결같이 수행하기에 묵은 해 새해 개념이 없답니다. 그래도 새해 첫 공양, 지극한 마음이 깃들 수밖에요. 공양간에서도 예를 갖추는 중입니다. 깨끗한 신발로 갈아 신고 부뚜막을 주관하는 조왕신에게도 인사를 올리죠. 이제 스님들을 위한 공양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제 저희 바로 공양회에서 촬영은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네.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청암사의 바루공양. 한 시간쯤 흘렀을까요? 바루공양을 마친 후 서로 세배를 나눕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세기가 어려운데. 스님 제가 셀게요. 나는 11장 갖고 이 스님들 이거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스님 건강하세요. 일원으로 합쳤다는데 어떡하지? 명절이면 이런 장난도 칩니다.
엉뚱한 곳에 흘렸습니다. 뺏어주실 수는 없다. 알아서 뺏어요. 잠기잖아. 아이고, 맞으세요. 아, 그게 아니, 아니세요. 그 박자 치고, 제 박자 하나 치고, 스님이 주신 세뱃돈, 아니 귀한 복돈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목청을 뽑는 스님. 들으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감사합니다. 그 덕에 새해 첫날 웃음이 번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가 항상 그 서 있는 자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또 인식하면서 올 한 해는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수행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단히 흐르고 흘러왔기에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거겠죠.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닦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쌓아온 천년의 세월, 청암사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찌개는 나의 분신이야, 분신. 찌개만 그래 30년 짓는데 찌개 돈이라고 내가 할 수 있지. 똥 풀 때 쓰는 똥찌개. 소박한 행복이네. 다 하는 것까지 없으니까 공이니까. 제가 나이 먹어서 출가했거든요. 그래서 쌓아놓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공양주를 하면 복을 쌓는다고 합니다.